갈게요. 자, 순덕이들 하이헬로 윤수님당.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바로 제 정말 로망카. 제가 언젠간 성공하면 꼭 살 바로 그 차예요. BMW X4 X드라이브 E20i. 오늘 굉장히 조금 찐팬인 마음으로 리뷰를 시작할 건데요. 자, 일단 디자인부터 보여드릴게요. 저를 바로 홀리게 한 바로 요 디자인. 제가 이 디자인이 뭐가 마음에 드냐면요. 키드니 그릴이 굉장히 BMW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일자로 있는 그릴보다요. 요런 그물망이 있다 보니까 얘가 콧구멍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디자인 같아요, 사실. 디자인이 콧구멍 같지 않아요. 얘는요, 그냥 하나의 키드니 그릴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디자인이 완벽하다. 이쁘지 않냐? 솔직히 이쁘잖아. 이거 인정하잖아. 안 이쁜 건 아니야. 이뻐. 응. 콧구멍도 맞아. 근데 이쁜 콧구멍이지. 이게 그릴 일자로 있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이 디자인 자체로는 솔직히 말하면 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얘가 되게 귀엽게 생겼거든요. 귀여워요. 귀엽다라고 생각 안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귀여워요. 제 눈에는. 왜 내 눈에만 귀여운 거 있잖아. 왜 상남자도 내 눈에만 귀여울 수 있잖아. 너 말고. 난 킨즈에 귀여워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내가 킨즈는 20년을 알고 지냈지만 단 한 번도 귀엽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앞모습은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이 엑스포를 좋아하는 이유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많은 매력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다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가자. 가자. 내가 이 차를 왜 꼭 사야 하는지. 이런 눈 부분 자체는 이렇게 눈망울이 동그랗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귀여워 보이지 않나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아무리 여기가 우직하고 약간 늠름하게 생겼어도 눈 자체가 이렇게 뭔가 선망선망 선물선몽 보들보들 웅얼웅얼 웅얼웅얼하게 생겼으니까 웅얼웅얼이야. 야, 뭔가 빠져 들어갈 것 같잖아. 눈 맞추면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 있지. 그런 눈 있잖아. 왜 이렇게 눈을 마주쳤는데 빨려 들어갈 것 같아. 그런 느낌의 눈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 알아요. 제가 물론 엄청난 콩깍지가 씌어져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 눈에는 너무너무 이뻐요. 그 정도로 눈도 굉장히 선하고 디자인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락부락 이렇게 막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 눈에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다 멋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앞판 디자인은 10분의 1만큼 좋아한다. 자, 10분의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쁘죠? 아, 너무 이쁘죠? 이거 보세요! 내 시계예요! 거기 누나 시계 아니잖아요. 내 시키 될 거야 결국에. 나는 한다면 해. 알지? 나는 꼭 살 거야. 어떻게? 빚을 내서. 영혼을 팔아서. 자, 솔직히 말하면 10분의 1이라고 했잖아. 저는 10분의 2 정도는 무조건 역태라고 생각을 해요. 으아, 진짜 뭐가 좋으냐면 제가 쿠페라인을 워낙 너무너무 좋아하긴 해요. 제가 사실 말하면은 그 벤츠에 아방가르드 나왔을 때 그 옆모습이 너무 이뻐가지고 저는 그래가지고 좀 와, 벤츠 너무 이쁘다. 오, 너무 이쁘다. 이러고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엑스포를 처음 봤을 때는 이 라인이 뒤져. 뒤지게 섹시해. 아, 섹시하지 않냐? 일단은 사람은 본인이 갖고 있지 않는 매력을 뽐내는 걸 봤을 때 그거에 홀린단 말이야. 내가 유일하게 갖고 있지 않은 거. 섹시함. 섹시함. 조금은 있어. 살짝 섹시할 수 있어. 절대. 왜? 약간 섹시하지 않아? 아, 그래? 런지하면 섹시하지 않아? 그렇죠. 야, 이 새끼 일로 와. 어쨌든 저는 이 옆모습이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진짜 10분의 1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기본적으로 이 휠 같은 경우도 굉장히 휠이 뭔가 디테일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생각보다 옆태가 어쨌든 이렇게 뭔가 깔끔하고 날렵하고 뭔가 섹시하고 이렇게 이쁘게 딱 뻗어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휠이 조금 이렇게 화려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거 귀엽다. 뭐? 뭐? 이거? 이거? 둘 다 이뻐. 둘 다 귀엽지. 아, 저희가 원래 BMW 마크는 그렇게 디자인적으로 별로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았거든? 그냥 벤츠 마크가 좀 깔끔하고 이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BMW에 대한 매력을 알면 알수록 그냥 BMW 마크가 굉장히 제 이미지 속에서 점점 좀 콩깍지가 더 씌워져요. 왜 BMW가 너무 막 좋아지기 시작해. 비머라고 하지, 비머.
치즈바가 비머가 되는 과정. 아, 얘 몰라 비머. 나 비머 알아. 대박이지? 에그 멍충 멍충 비머 몰라 멍충. 자, 제가 그리고 나머지 아직까지 10분의 2의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아, 얘가 2였나? 10분의 2? 10분의 3 했어요. 얘가 10분의 3 했어, 내가? 나머지 5야, 5. 내가 이 엑스포를 좋아하는 이유, 나머지 5. 진짜 이거예요. 반 이상의 이유를 갖고 있는 건 바로 이 뒷모습 때문이에요, 진짜. 나는 엑스포만큼 뒷모습이 이쁜 걸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어. 그 정도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GLE의 DJ인 그 쿠페 형의 그 엉덩이를 좋아하긴 해요. 빵빵하고 너무 이쁜데 얘는 색다른... 순덕이야. 방금 윙크하고 가셨어. 봤어? 윙크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아 네? 제가 사인이 없어요. 사인이 없으니까 제 인감 찍어드릴게요. 그 엉덩이 중에 가장 좋아하는 차량 중에 하나가 벤츠 GLE 쿠페 엉덩이를 굉장히 좋아하긴 해요. 근데 이 엑스포는 엑스포만의 굉장히 다른 매력이 하나 있어요. 약간 그런 뭐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엉덩이 옆볼 이렇게 통 하면서 이런 선들이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고 와 되게 잘 나갈 것 같고 정말 극찬을 할 정도로 너무 이쁘다고 생각해요. 이게 개인적인 견해긴 해요. 근데 내 생각만이 아니다? 왜냐면 제 단톡방에 진짜 7-8명이 있는 단톡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모든 여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엑스포는 다 인정하더라고. 그 정도로 이쁘다고 하더라고. 남성분들 엑스포 한번 생각해봐요. 광고는 아니에요. 이 위에는 굉장히 뭔가 디테일이 많이 들어갔지만 이 가운데는 싹 파였고 깔끔해요. 딱 BMW 마크 하나만 딱 있어요. 그래서 무슨 느낌이냐면 화려하지만 화려하지 않고 깔끔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디자인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뒷모습이 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윗선만 선들만 되게 굉장히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고 여기 이런 부분 보이는 딱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깔끔하게 해놨기 때문에 질리지 않지 않나. 왜냐면 디자인은 질리지 않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 사실 이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너무 이쁘기만 하는 것보다 매력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제가 매력이 있어서 좋아하는 거잖아요. 매력 있어 좋아하잖아요. 그죠? No. 매력 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칭찬은 매력 있어야. 정신없어. 자, 트렁크 안 볼 수 없으니 트렁크를 한번 들어라. 이야, 너무 이쁘지 않냐? 이거 톡 누르는 거 나 이제 알아. 처음에 이거 못 찾았었어. 알아? 자, 트렁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나는 엑스포 트렁크 크기도 굉장히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진짜 넓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여기 이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여기 안쪽까지요. 트렁크 공간은요 굉장히 여유로워요. 그리고 이게 올라가는 게 생각보다 개방감 있게 잘 올라가가지고 아무리 쿠페형이라고 한다 한들 여기가 아무리 낮아져도 이 안으로 되게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트렁크 공간은 정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이게 넓거든? 아, 이거 넓다고 어떻게 보여드리지? 이거 진짜 넓어요, 여러분. 이거 봐!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나요? 짐? 네. 너는 들어가. 넓네. 그럼 100kg는 들어가요. 충분히 들어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저 정도. 제가 키가 160에 43kg? 4kg? 하거든요? 제가 3명은 들어갈걸요, 낑겨서? 이게 SUV 트렁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으로도 꽤 깊어요. 그래서 저는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사실 이게 높이만 낮을 뿐이지 이 정도 공간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패밀리카로 해도 상관없어. 솔직히 말하면 골프백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고 골프백 몇 개 들어가요?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더라고 생각보다. 이거는요 골프백이요 3개는 들어갈걸요? 왜냐면 얘 폴딩이 되잖아요 여러분. 얘 SUV예요. 폴딩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아무리 그래도 세단에 비해서는 당연히 위에가 좀 높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쌓아놓을 수 있지 않을까. 오! 이런 거 배워! 안녕! 이쁘지? 엑스포! 지미집! 와! 지미집이다! 오늘 굉장히 쩔어! 우리 멀리서 보잖아? 우리 되게 차를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 같아. 사실 이 뒷자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쿠페형이다 보니까는 여기 헤드룸이 너무 낮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제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생각한 쿠페형이라고 아무리 낮다라고 생각해도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헤드룸이. 근데 킹준이가 타면 다를지 몰라요. 킹준이 한번 타봐, 옆에. 어때? 난 내려, 내려. 그래요. 사실 지금 킹준이가 타봤는데 180이 넘으시는 분들 타기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낮으시죠. 그런 분들은 조수석에 타시면 되죠. 근데 뒤에 시트 느낌이 솔직히 말하면은 생각보다 좀 딱딱한 면이 없지 않았어요. 저는 되게 조금 폭신하고 뭔가 질감이 부드러운 가죽의 느낌일 줄 알았는데 막상 타잖아요. 그럼 조금 딱딱해요. 살짝. 그리고 공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좁지 않아요. 여기가 제가 볼 땐 다섯 분이 탈 수 있는 정도? 제가 진짜 여자애들끼리 놀러 갈 땐 5명 충분히 탈 수 있는 정도야. 이 정도면 좀 힘들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저는 제가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지금 리뷰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저는 너무 만족한다. 괜찮다. 엑스포면 됐다. 그런 느낌. 일단은 내부로 들어왔을 때 사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BMW는 내부에서 조금 실망을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외관에 비해서는 오히려 조금 더 뭔가 단조롭고 너무 심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나머지 10분의 2는 솔직히 내부에서 와요. 저는 이런 깔끔한 디자인을 워낙 추구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은 보이지 않죠?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가 그냥 주황색으로 쭉 뻗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초반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벤츠의 그런 앰비언트 라이트 완전 막 화려하게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그런 거를 굉장히 선호하긴 했어요. 근데 그래요. 내부는 이뻐 벤츠가. 진짜 내부는. 근데 BMW는 사실상 아쉬운 건 사실이야. 근데 맞아요. 근데 아무리 아쉬워도 저는 외관이 그래버리니까 너무 솔직히 그냥 내부 그래도 좋더라고요.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핸들. 핸들이 그립감이 진짜 너무 좋아요. 약간 통통해가지고. BMW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약간 그런 M 핸들. 무조건 사야지. 나는 그래서 X4를 꼭 2-3년 뒤에 살 거야. 왜? 지금 못 사지. 나중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안에 근데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차가 또 나오면 어떡하지? 뭐 어떻게 바꿔야지? 차 너무 좋지? 어제 제가 사실 이미 한번 제가 본가가 수원이어서 서울에서 수원을 한번 왕복을 왔다 갔다 해봤어요. 이미 타봤는데 진짜 의외의 점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1.5km 시속 80km 구간 단속 시점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이쁘지? 그게 아니고 외관으로 봤을 땐 굉장히 스포티하게 빠지고 무겁게 차 달려고 엄청난 힘으로 달려 나갈 거라고 저도 모르게 디자인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 조금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실망했느냐? 절대 아니지. 왜냐면은 이 차 자체가 그 마력 자체가 184마력인가 이래요. 이게 차 알모 시점에서는 마력으로만 따지면은 헐!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어떻게 엑스포가 180대밖에 안 돼? 이 생각을 했어. 오히려 200이 무조건 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밟았을 때 사실 처음에 이렇게 탁 치는 힘이 좀 세요. 이게 세요. 센데 어디에서 조금 이게 답답하다라고 생각이 드냐면은 제가 어제 이미 달릴 때 고속을 한번 느껴봤어요. 그게 뭐냐면 밟을 때는 힘이 세요. 밟고 1초 뒤에 살짝 답답하면요. 그게 뭐냐면 더 왠지 그 정도에 이렇게 밟았을 때 힘이 세면은 더 확 치고 왕왕왕왕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왕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외로 조금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생각보다 답답하네? 아 근데 그거는 내 색안경이었지 라고 하고 넘겼어요. 바로 넘겼어요. 그냥 어제 내가 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원래 차에서 제가 운전할 때 음악을 거의 안 들어요. 근데 어제만큼은 뭔가 이 차를 타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달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제 솔직히 말하면은 그 수원을 가는 길이 차가 엄청나게 막혔었거든요. 엄청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내가 1시간 40분을 달렸단 말이야. 1시간 40분 달리는 느낌이 아예 아니더라고. 차가 워낙 제가 좋아하는 차고 제가 너무 갖고 싶은 차를 타다 보니까는 기분이가 다르더라고 이 안에서 그냥. 나는 이제 누나 볼 생각이 확실히 드는 게 차는 남의 말 들을 필요 없이 맞아. 네가 좋아하는 거 사야 돼. 맞아요. 무조건. 맞아요. 진짜 텐션 봐. 맞아요. 맞아요. 아까부터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남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 맞아. 진짜. 절대. 원래 생각해보니까는 우리 타고서 주행 얘기나 막 서스펜션 막 이런 그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내가 이 차가 너무 좋은가 봐. 맞아. 그거 말고도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주행감에 있어서는 그쵸. 만약에 여러분들 저한테 아 윤수님 그래도 너무 저기 콩깍지 씌워서 너무 좋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단점도 좀 말씀하셨죠. 단점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엑셀을 딱 밟았을 때 첫 힘은 굉장히 센데 뭐 조금 답답한 부분이 거기서 오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이 너무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BMW M40i 맞아.
이거 엑스포 M40i도 있으니까 그런 차를 이제 타게 되면 어쨌든 그런 주행감도 맛보실 수 있고 뭐 제가 볼 때는 만족할 수 있죠. 근데 저라면은 이 정도 주행감에 이 정도의 힘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20i를 굉장히 좀 저라면 20i를 살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의외인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무겁게 나가는 그런 느낌이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앞에서 나가는 느낌은요 경쾌하게 좀 나가 오히려 하부가 조금 딱딱한 판의 느낌이 나긴 해요. 딱딱하면서 약간 경쾌하게 나가는 그런 느낌? 그런 주행감이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이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안정적이야. 그리고 핸들은 굉장히 가볍고 그래서 저는 주행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갖고 엑스포를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 SUV인데요. SUV의 그런 느낌이 좀 덜해요. 좀 딱딱한 그런 느낌? 자 이렇게 오늘은 제 로망카 진짜 저는 꼭 성공해서 사고 싶은 차 바로 엑스포를 제가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한 가지 소감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다시 리뷰를 해보니까 드는 확신한 생각이 있어요. 나는 꼭 엑스포를 향해 달려갈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2, 3년 뒤에는 어느 정도로 정말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그 어쨌든 목표를 갖고 달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근데 내가 말했지? 2, 3년 뒤에 내가 성공을 안 해도 난 비순에서라도 살 거야. 오케이. 자 어쨌든 여러분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엑스포 제가 너무 기대했던 차량인데 기대만큼 좋았다 를 말씀드릴 수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아! 해피 해피. 아 그래서 허리 너무 꺾었어.